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굉장히 인테리어가 예쁜 신축 3룸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13개층 24세대 주차는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은 60제곱인데요. 지금 확장이 굉장히 잘 돼서 실평이 30평 조금 넘게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4베이 판상형 구조이고요. 층간소음 완화제가 시공이 되어가지고 층간소음이 걱정이 전혀 없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고퀄리티 현장이고요. 중동역이 대로변으로 도보 10분 거리, 초중고가 10분 거리에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고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모두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자유시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다이소도 2분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딱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이곳은 실입주금이 3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입주가 충분히 가능한 현장입니다. 일단은 내부가 부천에서 가장 예쁜 집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 구조가 전혀 안 보이는 신발장인 맞아요. 보이는 구조라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그레이 톤이거든요. 네.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이들 있으면 앉혀가지고 신발 신기기도 너무 좋고요. 네. 이 안에 저 같으면 거울을 하나 빌트인으로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갈 때 용모 단정하기에도 너무 좋겠죠. 네, 신발장도 사이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집에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주문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간살 주문인데 이게 전체가 간살이면 또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간살이 부분이라서 너무 고급스럽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쪽에도 전신 거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내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실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며 이런 복도 부분 있죠? 여기가 다 타일입니다. 오, 벽지 아니네요? 네. 벽지가 아니라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타일이 대형 그란드 타일이에요. 조그만 타일일수록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오, 진짜 잘 나왔네. 폭은 한 4m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쪽에 또 아트월이 다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우드톤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바닥이랑 일체형으로 또 그란데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닥재도 보시면 타일형 강마루가 아니라 진짜 타일이거든요. 이게 보통 비싸서 타일형 강마루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물 청소도 가능하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무광이라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천정에는 지금 우물형으로 되어 있고 실링팬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에어컨 안 틀었는데 너무 시원해요. 어쩐지 시원하더라. 응, 너무 시원하고 라인 조명이랑 간접등도 예쁘게 포인트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벽지가 하나도 없다는 점. 천장만 벽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쪽으로 10년이 지나도 집이 녹슬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오, 그러네. 네, 굉장히 천장만 교체하시면 돼요. 맞네. 근데 천장 저번에 어떤 손님이 천장은 왜 타일이 아닌가요? 천장 타일러면 집 내려앉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방인데요. 주방이 11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조가 좋아요. 그리고 이 대면형 싱크볼이 아이 있는 집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설거지하면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신혼부부라면 여기 이제 의자 두고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앞에 식탁을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구 가스레인지 있고 인덕션으로 교체 가능하고요. 수납이 이렇게 광파 어근 옵션 들어가 있고 위, 아래. 양옆까지 다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또 거울 있어가지고 요리하면서 또 거울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굳이 봐야 되나요? 냉장고 자리도 지금 3개 빌트인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주방 옆에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시타워 자리 나오고요. 또 보통 워시타워 놓으시면 수납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수납장을 굉장히 알차게 채워놔서 여기 세제나 이런 것들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네, 여기도 다 무늬거든요. 이렇게 중문이 예쁜 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히든도어예요. 문이 아닌 것 같아요.
문을 닫으면 이 라인이랑 몰딩이랑 문이랑 일체형이기 때문에 약간 히든, 숨겨져 있는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 고정할 수가 있어서 문이 쾅쾅 닫히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요즘 이거 많이 쓰네요. 네, 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은 또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닥이 타일이 아니라 강마루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타일이 폭이 넓죠? 네. 광폭마루거든요? 네. 요게 또 금액이 비쌉니다. 자재에 약간 돈을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현장은. 그리고 위에 우물천장이 안방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이 등이 사실 안방에 큰 거 달려있으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네.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창문도 저기 작은 창과 이쪽에 넓은 베란다 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창이 인명 분할창이어가지고 굉장히 채광 방해 안 되게, 여긴 저층인데요. 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뷰가 트인다는 점. 정남형 뻥뷰예요. 그쵸. 자, 이곳은 드레스룸이에요. 안방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을 이렇게 붙박이 장으로 마련을 해두었어요. 깔끔하죠, 너무. 진짜 공간 활용 잘했다. 네.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쪽에 급하게 있는 옷들은 걸어서 이용하시고요. 여기에도 장이 또 있네요. 여기 길쭉한 옷을 할 수 있게 보이시나요? 네. 롱패딩도 걸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지금 타일이 굉장히 큰 타일로 바닥 벽 일체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와, 타일 잘 썼다, 색깔. 이것도 젠다이도 다 조적으로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네요.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실을 지나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월패드가 보통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는 주방에서도 편하고 거실에서도 편한 구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복도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활용도가 너무 높죠. 이렇게 커피포트나 정수기. 근데 정수기를 보통은 이제 수전을 안 빼놓으면 이런 데 설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다 해놨어요. 안에 수전 넣을 수 있게 이쪽에 보시면은 진짜요? 정수기 뺄 수 있게 다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네. 사장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비치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수납장도 위에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벽지가 또 포인트로 배색 벽지인데 이런 게 또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또 센스 있는 색감으로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좋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각 방마다 옵션 들어가 있고요. 창문도 보시면 위아래 인면 분할창으로 그 난간, 철제 난간 없이 개방감 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전체 창으로 되어 있네. 네, 맞아요. 4베이 현장이에요. 오호. 그리고 메인 욕실 소개해 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도 지금 샤워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네. 조적으로 선반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선반 안에 이제 보이시나요? 손 들어가는 거? 보여요. 여기다가 이제 모서리에 좀 접착식 선반 없이 깔끔하게 넣을 수 있게 조적 선반까지 빌트인으로 시공을 해두었네요. 잘해놨네. 네. 와, 너무 좋다, 집이.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특징이 방 세 개가 아주 작은 방이 없다는 점. 네.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아파트 단지처럼 똑같이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잘 되네, 진짜. 붙박이장이 안방에도 있고 작은 방도 있기 때문에 옷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옷방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인데 공간이 너무 넓거든요. 야, 여기도 남향이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시스템장을 넣어주셨어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죠? 와, 너무 실용적인데? 네, 위치도 너무 좋고 중동역 도보 10분 거리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의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인테리어가 부천에서 가장 예쁜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랑 실입조금이 궁금하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자였습니다.